2011년 4월 전라북도 김제 춘영마을 남자는 매일 손에 가스총을 쥐고 경비견 3마리와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신변이 불안해서 기척을 느끼려고 개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는데 가족은 마을에서 식당을 했지만 무서워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조폭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자신의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집을 떠나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자에게 전화를 했고 통화 도중에 전화가 끊기며 가슴이 아프다는 문자를 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안세현 씨로 누군가 땅속에 묻은 110억을 찾았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안세현 씨는 어떻게 땅속에서 110억을 찾았고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안세현 씨의 직업은 굴착기 기사였는데 사건 발생 두 달 전 밭주인의 의뢰를 받고 밭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옮기려고 땅을 파다 플라스틱 통 3개를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통은 평범한 검은 봉지에 쌓여 있었는데 평소 땅을 파다 보면 온갖 쓰레기가 나와서 대수롭지 않게 다시 묻었고 나중에 또다시 나온 검정 봉지의 플라스틱 통 한 개는 밭 옆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뒀습니다. 그런데 이 통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밭을 팔 때마다 속속 드러나는 충격적인 현장에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안세현 씨는 검정 봉지에 쌓인 플라스틱 통을 파낸 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계기가 됐고 이후 두려움으로 인해 이름까지 개명했지만 직접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사건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안세현 씨는 굴착기 기사로 마늘밭 주인의 꾸지뽕 나무를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고 굴착기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는 이런 의뢰는 자주 있는 일이라 별 생각 없이 일을 하게 됐는데 땅을 파다가 검은 봉지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지만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안 씨는 나중에 마늘밭을 새로 산 주인에게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 사람은 여기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무 팔 때 여기 뭐 없었나요? 내가 여기에 7억을 묻어놨는데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압니까? 돈 주인이 조폭을 끼고 있어요. 라고 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세현 씨는 밭주인에게 전혀 몰랐다는 말을 전했고 밭주인은 당신의 양심을 믿어보겠습니다. 몇 분만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세현 씨는 밭주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말했는데 당신은 왜 도둑놈 소리를 듣고 다녀요? 그런 소리를 듣고 왜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안세현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밭주인을 찾아가서 도둑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화를 냈고 밭주인은 밭에 17억을 묻어두었다고 금액을 올렸습니다. 안세현 씨는 그런 글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바로 출동을 하게 됐는데 밭주인 이 씨 아내는 경찰에게 남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식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아내의 태도에 의심이 들어서 밭으로 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밭주인 이 씨는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하며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씨 아내는 이 씨 아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누군가 일을 벌리면 안 된다. 누가 깡패인데 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 아내와 통화한 조폭일지도 모르는 사람은 안 씨에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쯤에서 그냥 넘어가시죠. 나중에 과하게 술 한잔 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남자의 말을 더욱더 수상하게 생각하고 전화를 끊고 경찰을 밭으로 데려가서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던져둔 검은 봉지에 담긴 플라스틱 통이 그대로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검은 봉지를 벗기고 플라스틱 통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5만원 지폐 더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안세현 씨는 그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다시 묻었던 플라스틱 통을 꺼내기 위해 땅을 팠고 그곳에도 5만원 지폐가 가득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 씨는 이후에도 한참 동안 마늘밭 곳곳에 묻힌 돈이 든 통을 파게 됐습니다. 또한 밭주인 아들이 차를 렌트해서 다른 곳에 옮겨 넣은 것을 확인했는데 똑같은 김치통이 차 안에 여러 개 있었고 그 안에 5만원 더미를 찾아내고 이 씨 집에서도 돈뭉치를 찾아서 총 25억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밭주인은 햇빛을 가리는 큰 모자와 마스크 등 얼굴을 알 수 없이 가린 채 열심히 마늘을 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주인이 참 열심히 농사를 짓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땅을 파서 돈을 묻고 그 위에 마늘을 심었던 것입니다. 밭주인 이씨는 경찰에게 거액의 돈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 처남들 것이라고 했고 김제 마을 밭에 돈을 묻은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이씨 형제로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홍콩에 서버를 설치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찰이 수배를 했고 어렵게 형제 중 동생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도박 사이트 판돈이 무려 1150억이었는데 형제들이 이익을 취하는 수수료 금액은 115억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여기에서 170억의 부당 이익을 챙긴 뒤 매형 이 씨를 통해 밭을 매입하고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굴착기 기사 안 씨는 돈을 모두 파낸 후에 마늘밭에 있는 이전에 없었던 컨테이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경찰은 굴착기로 컨테이너를 들고 그 아래를 파도록 했는데 그곳에도 돈이 가득 든 봉지와 상자들이 나왔습니다. 마늘밭에서 찾은 돈은 총 110억 7,800만 원이었고 모두 5만 원권으로 이 돈을 쌓으면 아파트 높이 10층 정도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마늘밭에서 거액이 나왔다는 소문은 전국에 퍼지면서 김제 마을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돈이 나온 마늘밭에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빌고 기운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밭주인 이 씨는 110억을 경찰이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굴착기 기사 안세현 씨에게 파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처남의 돈을 일부를 써버리게 됐고 돈의 주인인 처남이 곧 추록하게 되면 자신이 쓴 돈이 들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굴착기 기사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안세현 씨가 돈을 조금이라도 챙기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안세현 씨는 추록한 남자가 자신을 찾아올까봐 걱정된 나머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문을 닫고 본인은 가족을 위해 도망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건은 대중의 뇌리에서 잊혀졌지만 안 씨는 스트레스와 분노로 매일 술을 마신 탓에 간암과 대장암에 걸려 투병하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 범죄 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불법 범죄 수익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 또는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 씨는 표창장을 받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포상금 200만 원만 지급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밭주인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이 씨 부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 수익금 110억 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고 검거된 작은 처남은 도박장 개설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이미 수감증이었는데 출소를 단 3개월 앞두고 숨겨놓은 돈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도주한 큰 처남은 출국 금지와 더불어 수배된 상태지만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미 밀입국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따름이고 환수하지 못한 60억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 마늘밭은 경매에 나와 2014년 당시
전주에 사는 50대 남성이 주변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싼 1억 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땅 주인 변동은 없었고 그 뒤 방치되어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날의 사건으로 당시 사람들은 5만원 신권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5만원권이 귀한 이유가 마늘밭에 많은 돈을 묻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힘들게 일하지 말고 마늘밭이나 팔러 가자라는 농담도 유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피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